요구랑은 지금 또 일부 수확했습니다. 비가림이고요. 고랑강에는 220이고요. 내일 견학했습니다. 유튜브 자주 보신 분들은 내일 시간 되신 분들 오시면 됩니다. 내일 시간은 오후 3시에 합니다. 여기 경산 암약 근굴이고요. 863번지입니다. 박스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소리 안 들어보였어. 이 상태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내일 견학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한 2kg짜리 180상자 수확하시려고 하네. 2kg 기준 4kg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수확했거든요. 네, 견학 오실 분들 내일 오시면 됩니다. 4kg짜리는 사장님 지금 현재 옷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아주머니 두 분하고요. 남자 한 분하고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전반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내일 견학을 한번 오보시면, 내일 견학하실 분 내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주소하고 다 찍어 놓겠습니다. 견학 오셔가지고요. 맛도 한번 보시고요. 밭도 구경 안 해보이소. 포도고랑은 2m20입니다. 요게 또 순을 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안 쳐놨죠? 요게는 사장님이 또 수확 시기를 조절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안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이겨야지 수확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수확하기가 좋잖아요. 이쪽 고랑이 와보시면 수확하는 고랑이죠. 여기는 또 다 잘라놨잖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확했죠. 내일 견학합니다. 내일 예. 견학 오실 분들은 내일 오후 3시까지 여기 경산시 암양읍 근구리 863번지로 오시면 됩니다. 요 레비 찍어 오시다 보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간판이 성신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 앞쪽에 있죠. 저 앞쪽에 보시면 그 골프 지금 연습장 짓고 있거든요. 저게 보면 성신농원 간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차를 좀 대놓으시고, 양쪽에 들어오면 차를 많이 못 대니까요. 대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견학할 수 있습니다. 포도 알 크기도 안 보시고요. 당도도 한번 드셔보시고, 당도도 안 보이소. 제가 알도 이렇게 몇 개 했으면 쭉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먹을만하네. 잠깐만요. 제가 500짜리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500짜리거든요.
5배짜리 원래로 먹게요. 5배짜리 크게 하고 비교해 봅니다. 아, 또 굵은 편입니다.